요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인물인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오늘 좀 이렇게 따뜻하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니까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 참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표정이 안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그 인터넷 담당자께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감사의 프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올리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딱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감사 제목들을 적었는데 보니까 뭐 백수십 건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한 주 내내 그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을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 대단한 엄청난 감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일상적이고 소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듬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사소해 보이지만 평소에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 감사를 느낀다는 것을 그 글을 보고 제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 상한 마음, 내 형편, 내 사정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확신만 들어도 우리는 이 땅을 풍성한 감사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황당하실 것 같아가지고 착한하면은 제가 이 간증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한 10월 중순서부터 자꾸 그 어떤 유행가 하나가 듣고 싶어져요. 머릿속에 그 유행가가 떠오르고 머물러지고 그래서 아, 이상하더라고요. 그 아시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나오는 그 유행가인데 자꾸 그게 이렇게 듣고 싶어요. 아마 이제 가사가 10월의 마지막 밤에 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10월달 31일 되면은 이렇게 좀 떠오르고 아마 그러나 봅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CD를 사보기도 그렇고 테이프를 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열흘 이상 문득 아, 그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뭐 31일이 됐습니다.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우리 가정사육부하고 같이 이제 이 가까운 데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밤 한 9시 반이 넘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차를 운전을 다시 시동을 걸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이 감정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묘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머릿속에 이렇게 탁 이런 그 무슨 그 부딪힘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급히 그때 무슨 다른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황급히 채널을 이렇게 한 군데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 몇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채널을 이렇게 딱 돌렸는데요. 채널이 딱 바뀌어지자마자 그 앞에 가수가 불렀던 마지막 노래 양희은 씨였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끝났어요 그게. 그 한 2, 3초 이렇게 잠깐 그 침묵 열어다가 그 다음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일어나오면서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용이라는 가수가 지금 노라고 저는 예배만 아니면 한번 합창을 부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10월 31일 날 제가 그걸 경험하고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한 게 다 이렇게 비웃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또 너무 꼭 뭐 쇼하는 것 같고 그럼 뭐 저런 일이 있을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뭐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 무슨 목사가 뭐 유행가 듣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유행가를 주셔서 뭐 은혜를 받았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또 노회에서 알면 막 징계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찌큼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도요 이게 뭐 꼭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100%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우연일 수 있죠.
뭐 살다 보면은 이런 우연한 일들이 뭐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그 감격하고 감사해 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고 교회 그냥 다니는 거 말고요. 모태 신앙이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내 인생의 이 키를 주님에게 제가 맡겨 드렸을 때, 진짜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 드린 그 이후로부터는 내 삶 속에서 이런 희한한 우연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송림중고등학교로 들어오는 과정에도 그랬고, 사랑의 교회로 가게 되는 과정도 그렇고, 결혼하는 과정도 그랬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우연한 일이 제 삶 속에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야, 오늘 재수가 좋은 날이다, 복권이나 사자, 그러면 끝내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한없는 행복이 밀려오는 게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제가 그날 그 채널을 탁 돌렸는데 한 보름 가까이 제가 늘 마음에 듣고 싶어하던 그게 10월 31일 밤에 이제 그날이니까 뭐 그 노래를 많이 방송국에서 들려줬으리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만, 딱 시작서부터 그 노래가 들려질 때 제가 받았던 마음의 감격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뭐 복음성 가든 그게 유행 가든 뭐 유치한 노래든 고상한 노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예, 그거 뭐 목사가 돼가지고 유치하게 뭐 유행가 듣고 싶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근데 좀 이런 예를 드는 게 이게 조금 유치한 것 같아서 제가 망설였거든요. 몇 번 지난주 빌립 얘기할 때도 이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 망설였는데,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신 자매가 계세요. 제가 그 결혼 주례를 했거든요. 한참을 잊고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서 화요일날 메일이 저에게 온 겁니다. 뭐 연락 없이 이렇게 뭐 잘 사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뭐 지방에서 내려가고 이래서 좀 마음에 그동안 갈등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걸 조금 인용해도 되겠냐고 메일로 이제 보내고, 제가 누군지를 뭐, 이거 뭐 심각한 얘기도 아니니까요. 뭐 누군지 뭐 알고 모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 이렇습니다. 성격상 그분이 저한테 쓴 편지를 따온 겁니다. 성격상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늘 바쁜 남편에게 점점 지쳐가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도 읽고 큐티도 했지만, 참 이상한 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는 모든 걸 놔버리고 마냥 우울해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야. 아마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조금 이제 어긋났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항상 눈물이 주르르 흐르곤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분이 변덕을 부리는 것의 반복.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한순간이라도 더 있다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짐을 주섬주섬 싸기 시작하면서 어딜 갈지 생각했습니다. 막상 짐을 다 싸기는 했는데 쉽게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아 시간만 벌고 있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 TV를 켜니까 거기에 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희가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고를 때 혹시나 안 받으시면 너무 무안해 할 텐데 걱정 많이 했거든요. TV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신 분이 저렇게 계신데 하는 마음이 들어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짐 도로 다 풀고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지금 결혼 생활에 갈등을 느끼고 뭐 기로에 서서 지금 짐을 싸고 막막해서 그냥 테레비를 켰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맨날 테레비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날 그 북한의 분유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무슨 방송을 할 때 제가 길게도 안 했습니다. 짧게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그때 했는, 그게 우연히 그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매가 지난 주일날 이제 지방에서 친정에 오느라고 이제 우리 교회를 참석했더니, 아, 그날 하나님이 빌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게 완전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빌립이 완전 자기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다 회복이 돼가지고 내려가서 이틀 뒤 화요일 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감격을,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감사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낸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우연일 수 있죠. 뭐 텔레비 탁 했는데 노래가 나오든 뭐 제가 나오든 또 제가 그 자매가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나오든 이런 게 다 우연일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그런 우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그 자매가요 이메일 보내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훌륭한 감시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훌륭한 감시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읽을 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적절할 때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일날 수천 명이 지금 우리 인터넷 조회까지 치면은 한 만 명 이상이 지금 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한 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지만 저 설교는 만 명 중에 오늘 위기를 만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설교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내 인생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린 이후로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걱정이 없어졌어요. 뭐 소소한 걱정이야 왜 없겠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걱정이야 있죠. 그런 뭐 소소한 인생의 걱정은 뭐 누구나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내 인생의 방향에 걱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치밀한 성격이 아니라가지고요. 뭐 이렇게 예화 하나 이렇게 신문 보고 오려놓거든요. 그러고는 한 몇 주 지나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아, 그 예화 그러면 그거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못 찾아요, 결국은. 이런 치밀하지 못한 성격이다 보니까 제 예화를 들어보면은 전부 지난주 일어난 얘기 아닙니까? 이 메일도 지난주 화요일을 보내준 거예요. 너무 적절하게, 너무 신기하게 딱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설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요즘 저보고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뭐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커졌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장래 어떻게 할 거냐고, 뭐 건물은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데 묻는 사람마다 제 대답은 심형래가 하는 대답과 똑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제 대답이에요. 언제는 제가 뭐 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어디 땅 보러 다니고 뭐 땅값이 얼마고 이러면은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어설프게 막 인위적으로 끌고 가다가 건물 지으려다가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뭐 쪼개지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교회 짓자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면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대로 가도 저는 행복하고 늘 소원이, 우리 지난주부터 찬양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되는지 한번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고 봐주세요. 정말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런 찬양적인 요소와 음악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가 조화가 잘 되는 예배당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뭐 무대뽀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하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도 그 지난주와는 또 다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전율이 느껴집니다. 나다나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편견이 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서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기다려던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흥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전도를 호의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이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까? 나온다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지금 빌립이 복음을 들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데, 나다나엘은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형이하학적으로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거기서 났다는 거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딱 한마디 끝내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인간이 가진 선입견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인물이 많이 안 난 게 사실이 됩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참 웃기는 건요, 나다나엘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의 출신지는 어딘가 하면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 혼인잔치, 어디서 벌어졌죠? 아, 가나 혼인잔치니까 가나에서 있었죠. 이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운드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볼 때 나사렛은 이제 조금 더 깡촌이에요. 뭐 어떤 분 분석을 보니까 한 100여 가구 정도 살았을 거로 추정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가나에서 살면서 나사렛을 그렇게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시는 어떤 목사님에 관한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생을 그 나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했으니까 뭐 힘든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어떤 분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평생 이 소록도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뭐 힘든 게 한두 가지였습니까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폄하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니까요, 왜 서로를 미워합니까? 나 환자 중에는 이 또 등급이 또 있답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 다 나 환자인데 조금 외모가 괜찮은 나 환자, 외모가 반반하고 이렇게 크게 일그러지지 않은 나 환자가 있는가 하면 막 코가 녹아내리고 손에 관절이 녹아내리고 중증, 그래서 온 외모가 다 망가진 나 환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약간 덜 망가진 나 환자가 날이면 날마다 더 망가진 나 환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네 같은 그런 중증 환자들 때문에 이 나 환자들 이미지를 다 망쳐서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 환자를 다 혐오한다고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그 욕을 퍼부어 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나병 환자예요. 목사라고 해서 건강인 일에서 환자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영적인 나병 환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공의로운 걸 가지고, 조금 더 의로운 걸 가지고 날마다 잣대를 거기다 들이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저는 인간한테서 무슨 유익한 게 나겠냐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또 사회풍자가로 알려진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편견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90%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의 거의 대부분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조금 덜한 사람들을 편애하고 편견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로부터 기인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들여다보세요. 형이상학적인 거, 본질적인 거, 복음에 가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전부 나 잘났다는 거죠.
오늘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위기감을 느끼는가 하면 이 나다나엘이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 이해가 돼요. 이 나다나엘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행하던 사람이었다고 추정합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를 제가 살펴본 거의 대부분의 주석학자나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그 당시 풍습이 한 집에 이제 가족들이 다 복작복작 끓이고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는 좀 뜨거운 나라지만 그늘만 지면은 환경이 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조용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레슬리 플린이라는 분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니까 그분 설명에는 나는 너가 너만의 은밀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빌립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좀 약점은 있었지만 늘 메시아를 갈망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니까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접근 방식을 보시면 알아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늘 말씀 보고 메시아를 갈망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로 구약의 예언으로 예언을 종합해보건데 메시아는 이런 총구석에서는 안 나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모순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한 장소에 가서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신 메시아가 자기 코앞에 있는데 이렇게 몰라보고 그런 지역적인 걸 가지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네입니다. 뭘 보고 합니까? 그런 일은 나다나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큐티는 대가처럼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나다나엘의 유치하고 치사한 편견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입니까? 어디? 주변을 둘러보세요. 맨날 입만 떼면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보다 편협하고 누구보다 속이 좁고 누구보다 그 강한 어떤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편견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는 죄성을 가진 인생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연말 특별세배 부흥회 때 작년 연말에 마지막 날 드렸던 기억이 나요. 23살 때 이민을 가가지고 교포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한참 부흥하던 교회, 특히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던 시카고에서 소문나던 교회. 그 교회에 너무너무 덕망 있고 인품이 좋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도들이 다 그 존경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그 당시 뭐 만으로 21살이니까 이제 애 같은 저를 앉혀놓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을 묘사하면서 그 사람 라도시계잖아 라도시계. 여러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너무 충격으로 받아서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제가 전라도 출신이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 라도시계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그날 이후로요 내가 그 목사님을 바로 안 봅니다. 20년이 지나도 미국 제가 가도 인사하러 안 갑니다.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무슨 지역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고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고 이 사람은 가나 출신이니까 조금 낫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그게 옳은 목회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입만 떼면 성령, 입만 떼면 축복, 입만 떼면 기도하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우리 순장들에게 교회 중직자 여러분 가운데요 혹시 아직 이 지역 감정 하나도 극복하지 못한 크리스찬 계시면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복음이요 그까지 지역 감정 하나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무력한 복음이라면 저는 그 예수 안 믿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너무너무 편협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좁아터진 이런 마음들의 이 원인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증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만나야 돼요. 오래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유난히 좀 그 이 좁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남자분들. 예수 믿는 남자들 중에는 안 그런 분도 간혹 있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소심하고 잘 삐지고 또 한번 삐지면 막 절대로 안 풀리고 상처 잘 받고 산부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뭐 안 그러시는 분들이겠죠.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매 예배 때마다 하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분들은 유난히 편견과 선입견이 많은 민족이에요. 뭐 따지는 게 그렇게 많은지.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시려고. 무슨 형은 요렇고 무슨 형은 저렇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적인 차원에서 혈액형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거 안 알려준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B형이죠? 또 이렇게 얘기해요. B형은 원래 그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저 B형 아니에요. 무슨 혈액형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출신 지역 가지고 판단하고 얼굴 생김새를 갖고 따지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빨 구조가 뭐 이렇게 되면은 곧 성깔이 더러운 사람이고 머리카락이 약간 이렇게 약간 곱슬곱슬하면 그것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고 최씨 성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풀도 안 나고 또 있는데 이 말을 다 종합하면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인간들은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도 해당 안 되는 분 계세요? 이 수많은 부분에 해당 이빨 검사 해볼까요? 다 한두 가지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혈액형 더 이상 묻지 마시기를 바라요. 혈액형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그 혈액형이 가지고 있는 통계적인 연약함은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역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이게 무슨 한 미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그러면 애교로 봐주겠어요. 다 합쳐가지고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한 주밖에 안 되는 이 땅덩어리에서 무슨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습니까? 우린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포용력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입만 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랴 이런 너무너무 편협한 이런 우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 생각해보니까 이 술을 안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술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한잔하고 화가 나면 막 술 기운에 멱살 잡고 이 새끼가 그냥 치고받고 그러고는 툭툭 털고 아이 시원하다고 내일부터 잘해보자 이러는데 우리는 이거 뭐 술을 뭐 막 다락방 가서도 그냥 뭐 성경만 들고 아버지 그러고 속으로는 죽이고 싶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술 드세요. 내 허락해 드릴 테니까 술 드세요. 드시라니까요. 아 진짜예요. 드세요. 나머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요. 단 술 드셔서 그 편협하고 그 좁아터진 성격을 고칠 수 있다는 보장만 해주시면 여러분 술 드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걸 더 기뻐할 거라고 진짜 확신합니다. 그 술 안 먹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술 먹고 그냥 좁아터지고 하여튼 뭐 한번 삐지면요 한 2년 3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기억력이 좋아져가지고 잊지도 않아요. 잊지도요. 뭐 15년 전에 그 목사가 나 한번 째려봤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옥하는 목사님처럼요 한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 5년에 한 번씩 목사들 갈아줘야 돼요. 새로운 데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래야지. 벌써 4년째인데 저는 어떡하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갈아주세요. 자꾸 용서해 주시고 자꾸 잊어주시고 자꾸 새로 시작하시고 편견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건 뭐냐, 이런 편협한 나다나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47절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4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보라, 네가 내가 나사렛에서 났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 속 좁은 인간이로다. 아마 우리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그 심년 골수를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두 가지 결단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해서 강점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날 뭐 승진시켜주신 거, 직장 구해주신 거,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신 거, 이런 감사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지난 45년의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약점을 가리워주시는 주님, 강점으로 일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제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이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문제 많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게 뭔가? 늘 지난 45년 동안 저의 약점은 가리워주시고 감추어주시고 저의 강점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열등감이 많아. 우리 늘 약점만 봐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난 저런 문제 있어.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날마다 자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한 걸음도 떼지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내 강점을 부각시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과거의 실패에 매여가지고 그 약점이 죽을 때까지 자기 발목길 잡고 흔들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비록 편견하고 속이 좁아터지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 잘하는 나다나엘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애하고 판단 잘해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잘 드러내기가 쉽습니까? 속에 감추어져 가지고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는 게 이게 드러나기가 쉽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 앞부분이 드러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추어져 있는 나다나엘의 강점을 드러내고 끄집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주님을 추수감사절날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강점으로 일하게 되는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타인에 대해서 상대방의 약점보다 강점을 찾아내어 칭찬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나다나엘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이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 예수님 묘사하는 설명. 이미 그 나다나엘을 다 알아요. 이 인간이 지금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편협한 마음으로 저분은 메시아 아니야 라는 그런 편견에 고정관념이 있는 걸 주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뭐 지난 한 주간에 요즘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사실 조금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강점으로 칭찬하기보다는 늘 문제를 지적하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목회하는 지난 3년 반 동안 도 불가피한 면이 있죠. 교회가 어떤 면에서 하나하나 초석을 다듬어 가니까 좀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 면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조용히 조명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강점을 세워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이러기보다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설교가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점은 그냥 내버려두고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그냥 반 죽여놔버려요. 이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 이런 정세가 심해요. 막 그 엄마가 애들 야단치면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면서 막 등달아가지고 막 너 죽을래? 막 그러면서 막 네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걸 내가 처음 봤어. 맨날 내는데 말이야. 익숙해서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 이야기예요.
한 엄마가 그러면 막 이쪽에서 그러고 또 아빠가 화내면 막 저쪽에서 등달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자매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메일에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훌륭한 감시자라고 묘사했는데 오늘 이 땅의 부모들은요 비열한 감시자 같아요. 비열한 감시자. 여기 실수 하나 안 하는 게 딱 보고 있다가 뭐 실수하자마자 기다렸다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아이들의 약점을 자꾸 들추어내봐야 안 고쳐집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처럼 아예 그건 내버려두고 강점만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걸로 추수감사절날 저는 하나님께 여러 감사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만 감사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는 분이고 인간 목사, 인간 지도자들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은혜가 되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제가 약점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 제 약점을 꿰뚫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복이 터져도 정말 넘치도록 터지는 게 장로님들 모습에서 그게 느껴져요. 가급적이면 약한 부분은 감추어주고 가리워주고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정말 늘 감사해요. 제 약점을 뭐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방 가서 어디 누구를 만나도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저를 칭찬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려지면요 그건 이찬수 목사에 대한 대단한 걸로 받으시면 안 되고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을 감추어주고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좋은 거라도 칭찬하고 부각해주는 이런 토양의 교회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남편 아내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칭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워드리고 저도 이제 노력할 거예요. 지금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벌써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배운 거 이거 자꾸 노력은 노력해야지 성장하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대의 칭찬을 한번 해보시고 이 시간에 딱 보시고 아, 뭐가 있을지 알아서 하세요. 자 보시고 자, 칭찬하세요. 옆에 분들 부부가 왔으면 더 좋고요. 자기 남편 아내를 보시고 자 칭찬하세요. 이게 벌써 제가 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할 거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앞에 쳐다보고 계시는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귀하신 덕목을 마음에 품고 칭찬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교회. 책망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나다나엘 주님이 날카롭게 그의 편견하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변하더라고요. 원래 이 나다나엘은요 이름이 바돌로매로 추정됩니다. 바돌로매였는데 이 저 제자들의 명단을 열거하면은 다 이름이 바돌로매로 나오지 나다나엘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 다 나다나엘로 가요. 뭘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돌로매였는데 예수 만난 이후로 나다나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름 뜻이 재밌어요. 바돌로매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바돌로매 할 때 이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매 무슨 뜻입니까? 돌로매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이런 의미 없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돌로매 씨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이었지만 바돌로매였지만 주님이 그의 약점은 묻어두고 칭찬하고 강한 점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그저 돌로매시의 아들의 인생으로 의미 없이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강점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 우리도 남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가서도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도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애를 볼 때 오똑한 콧날을 칭찬하면 되지 너 왜 쌍꺼풀이 없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콧날도 뭉뚱하고 쌍꺼풀도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닮았으니까 이게 뭐 대박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가 어떻게 이쁘냐고 자꾸 칭찬하고 칭찬하면 열받으면 쌍꺼풀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날 우리 이제 이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약점이 부각됐으면 나는 정말 폐인이 될 뻔했는데 네, 강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충만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여러 감사 제목이 있지만 결함이 많고 약점이 많은 우리 인생을 보듬어 주셔서 늘 강점으로 일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 풍성한 감사가 심령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감사해서 은혜를 은혜로 갚는 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할 동안에 우리 3부 찬양대 청년 중창단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 내내 정말 하나님 주신 작고 큰 감사들을 마음에 품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 표할 수 있는 가장 지고지순한 감사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또 이 찬양과 창조의 아버지를 연속해서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참회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서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 창조의 아버지 힘있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고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시간 임하소서. 힘있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퍼부소서.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점으로 일하시는 주님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이 땅을 사랑을 잃고 모두 승리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온전 힘을 다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가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약점을 감추어 주시고 강점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